안녕하세요. 오피리아입니다. 오늘은 택배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나 쇼핑몰을 운영하시면 가장 중요한 게 고객에게 택배를 보내는 일이잖아요. 저의 경우는 처음에 택배 건수가 일주일에 10건도 안 되었기 때문에 택배를 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CU에 가자니 매번 가기도 번거롭고 생각보다 택배비가 너무 비싸게 느껴져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지역 내 카페 그리고 셀러오션 같은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카페에다가 택배 소량 계약, 택배 계약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제 지역 내에서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좋아서 처음에 저희 동네에 그 화장품을 쇼핑몰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체국 택배로 2,000원에 정말 저렴하게 그곳에 얹혀서 제 물건까지 택배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CJ, 한진, 로젠. 저의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어요.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 가장 확실하지만 좀 금액이 비쌌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너무나 인기가 많고 기본적인 물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내 택배 건수가 정말 많지 않은 이상 잘 계약을 안 해주려고 하세요. 근데 그거는 각 지역의 그 배당 기사님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동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CJ 같은 경우는 물량이 웬만큼 많지 않아서는 아예 계약을 하지 않았고 로젠이나 한진에 보낼 수 있었는데 한진에 제일 처음에 제가 한 달에 몇 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 달에 제가 한 100건 정도 이제 거의 올라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100건인데 거래 가능하냐 했더니 한진 같은 경우는 3,000원을 이야기하셨고 로젠 같은 경우는 2,700원 이야기했다가 제가 좀 금액 좀 낮춰주면 안 되냐 앞으로 물량이 오를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더니 2,500원에 협상을 마침내 했습니다. 2,500원이란 가격이 무조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내는 물건의 그 택배 부피와 무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무거운 택배를 매번 보냈는데 2,500원이라는 가격은 어떻게 보면 하질 못하고 3,000원부터 기본 줘야 되고 내가 액세서리를 쇼핑몰을 한다 그러면 크기도 작고 부피도 가벼우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택배 자체의 기본 단가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물건의 부피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계약을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송장 기계를 주지 않아요. 저도 한 거의 1년 가까이를 그냥 수기 송장으로 했어요. 그 기사님에게 좀 잘 보여야 돼요. 어필을. 저는 매번 이제 혹시나 여름 같은 경우는 음료수를 따로 챙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좀 택배가 혹시나 너무 무겁거나 큰 게 나오더라도 좀 싸게 나오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송장 기계를 하려면 기본 100건 이상 많게는 정말 그 이상 되어야 되고요. 각 지역에 어느 정도 그 택배 기사님의 재량도 이 택배 가격에 기본 단가를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2,500원에 계약을 하고 있고 100에서 200건 사이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아시는 분은 한진택배 계약을 했고 월 한 800건 정도 되는 물량이고 현재 2,200원에 계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의 나의 택배 물량 수랑 이런 거에 따라서 계약이 되는지에 대한 체크도 있고 저희 집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님께서 직접 집으로 택배를 가지러 와주십니다. 이런 점에 굉장히 편한 점이 있고요. 그 모든 분들이 택배 물량이 늘어나서 택배 기사님들과 계약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팁이었으면 좋겠어요.